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기왕입니다. 제가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 하나를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보통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업로드를 한 이후에 그 영상을 볼때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조금 오해가 될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생각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로 여러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들이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또 질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그 말씀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을 만한 질문들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는 시간으로 제가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마 이 컨텐츠는 이렇게 다른 영상과 달리 조금 편안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편집도 많이 들어가지 않은 조금 날것의 그 영상들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부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제가 발령을 받게 되면 또 공무원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저의 뭐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아직도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또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발령이 되기 직전까지는 제가 조금 영상을 잘 만들고 또 자주 올리고 또 댓글들도 제가 많이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령 이후에는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시간 있을 때 영상을 계속 제작하고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달아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발령을 받게 되면 그게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최대한 지금 이 시간을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시험 공부는 계속 더해가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 시간 때 했던 그 공부에다가 기출의 시간 때 하는 공부를 더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시간 안에서도 앞에서 공부했던 개념 정리, 그리고 기출,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이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념의 시간 때는 기본서 혹은 요약서를 해독을 하시죠. 그리고 기출의 시간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출 단원별 기출 문제집만 해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해독을 했던 기본서나 요약서를 함께 해독을 하면서 기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해독과 함께 기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의 해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의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행처별 기출 문제집 그리고 단원별 모의고사,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를 또 공부를 할 텐데, 그 시간에는 그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약서 해독, 기본서 해독과 함께, 단원별 기출 문제집의 해독과 함께,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가 분절돼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얹혀지면서, 더해지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시험 공부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연도별 기출 문제집은 해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그것도 해독을 뭐 제가 하려고 하진 않았고 한번 정도 제가 시험을 본 이후에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해독은 요약서와 기본서 해독,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집 해독을 중심으로 저는 해독을 계속했고, 이 해독은 정말 시험 직전까지 계속했습니다. 저는 연도별 기출 문제집과 모의고사는 그렇게 해독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도별 기출 문제집은 저는 해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단원별 기출 문제집은 여러 번, 가능한 여러 번 해독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이 저에게 회독수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회독을 하셨는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몇 번 회독하고 또 문제를 푸셨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저는 수험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회독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회독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을 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뭐 적게는 3회독 정도 한 것도 있고 또 많이는 한 5회독 정도 하는 게 저의 물리적 시간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최대치였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한 기출문제집 한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로 공부를 하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을 때도 저는 회독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로 넘어간 건 또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쯤이면 기출로 들어가야 하고 또 이때쯤이면 모의고사를 또 내가 볼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시간의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했지, 내가 이 정도면 모의고사 문제 풀어도 괜찮겠구나, 내가 이 정도면 뭐 하프 모의고사를 풀어도 괜찮겠구나, 이 정도면 뭐 시행처별 뭐 문제집을 풀어도 괜찮겠구나, 뭐 이러한 생각으로 넘어간 건 아니고 이제 D-Day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부터는 모의고사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기준 안에서 저는 이제 시험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었고, 그런 식으로 스케줄을 짰지, 나의 어느 정도 내가 이 문제에 익숙해져 있고 이 개념을 정리를 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간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더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기본서 회독은 기본서 회독대로, 그리고 기출 회독은 기출 회독대로, 또 문제풀이는 또 문제풀이대로, 또 독해, 영어 독해 문제, 또 국어 독해 문제, 또 영어 문법 문제, 또 어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한 번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가 싶은데, 저의 학습 스케줄 뭐 4월달만 보셔도 이게 모두가 다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기본서도 각 과목별로 회독을 하면서, 각 과목별로 기출도 회독을 하면서, 특별히 영어 부분, 뭐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어휘 따로 이러면서 뭐 시행처별 모의고사, 그리고 또 과목별 모의고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모두 다 하루 동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어떻게 될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제가 4월달 학습 스케줄을 한번 보니까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도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케줄을 정확히 계획을 짜서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만 해도 사실 공무원 시험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념의 시간, 기출의 시간, 그리고 문풀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은 각각 분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떨리고 또 긴장이 많이 되어서, 예를 들어 한 10분짜리 영상을 찍으려면 한 40분, 50분 그렇게 영상을 찍고 또 편집을 합니다. 말을 잘 못하고 계속 쉬운 말도 다시 찍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컨텐츠가 조금 잘 되어서 정착되어서 뭐 집에서도 찍고 또 다른 곳에서도 찍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나가기가 어렵지만 다른 데에서도 찍고 좀 편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마치 라이브는 아니지만 라이브 토크를 하는 것처럼 조금 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이 컨텐츠가 계속 오래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또 책나눔 또 이벤트를 또 진행하오니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정말 많이 드릴 게 없는데 엄청 많이 한 지금 기준으로 한 370명 정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조금 죄송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다른 영상과 그리고 또 이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단기왕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